지스타는 왜 글로벌 게임쇼가 될 수 없는가? 글로벌 게임쇼라고 보도자료가 와도 국내 최대 게임쇼로 제가 바꿉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솔직히. 한중 게임쇼 정도? 근데 지금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부스 설치비만 정도 가까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한 여러 아케이드 업체가 있었어요. 참여를 해보면 되지 않냐. 또 하는 얘기가 거기 뭐 큰 회사라고 하는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짬짬이 하고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점점 이제 작은 좀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좀 인정하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재미있는 게임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안녕하십니까. 관계자 출입금지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저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유저들을 위해 정보를 전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메탈킴님, 아, 그리고 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 정도면 반고 넘어서 고정 노리는 거 아니냐. 아, 게임계의 늙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이현수 PM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스페어 타이어 이현수 PM입니다. 디지털 스페어 타이어 뭐야. 불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네. 자, 오늘의 주제 어떤 이야기인지 메탈킴님의 까랑까랑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게이머들의 대표 축제 지스타. 코로나19 이전에는 지스타에는 매년 2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었는데요. 올해 다시 한번 지스타가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으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사로 자리매김한 지스타.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지스타는 어째서 글로벌 게임쇼가 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아, 지스타는 왜 글로벌 게임쇼가 될 수 없는가? 이미 결론이 났어요. 글로벌 게임쇼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글로벌 게임쇼가 아니다.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네네네. 개인적인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글로벌 게임쇼라고 보도자료가 와도 국내 최대 게임쇼로 제가 바꿉니다. 그 글로벌 게임쇼라고 하면 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솔직히. 한중 게임쇼 정도? 한중 게임쇼? 뭐 거기까지는 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B2C 부스 쪽에서는 해외 게임사들이 참여가 좀 적긴 하지만 사실 B2C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B2B 쪽에는 좀 글로벌 게임쇼로서의 어떤 면모도 갖추고 있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글로벌 게임쇼라는 게 기준이 몇 개국 이상 참가하면 글로벌이고 아니면은 로컬이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정합시다. 네. 몇 개국 정도면은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에서 9 정도면 8, 글로벌. 8에서 9, 저도 그 정도면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8국은 글로벌? 네. 조 기자님은 어느 정도? 30개국은 넘어야죠. 와. 저는 120개국 생각합니다. 영원히 안 되겠네요. 하도 작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틀렸는데. 아니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전 세계에 게임으로 먹고 사는 회사가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다 모여야지 그게 글로벌이죠. 자 그러면 아예 지스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전에는 이제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정부가 같이 관여를 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 게임 산업 협회 주관으로 네. 민간 행사로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사실상 민간 행사군요. 네, 그래서 국내의 어떤 게임사들 예를 들어 뭐 NC, 넥슨, 넷마블 이런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산업협회가 꾸려져 있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뭐 텐센트라든가 좀 큰 회사들이 들어왔습니다만 이 주축으로 해서 어떤 한국의 최대 게임쇼를 한번 제대로 진행해보자. 이게 현재의 G스타의 어떤 게임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PM님 네. 게임사 입장에서는 G스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게임쇼라는 게 게임사 입장에서는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는 편이 아무래도 여기다 금액을 투자하는 행사다 보니까 어떤 그거를 거두어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 여기서 이 행사 동안에 유저들에게 우리 타이틀에 대한 긍정적인 각인을 이뤄낸다면은 이건 실제로 비용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네네. 점차 이제 행사가 거듭되면서 비용 대비 효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렇죠. 2011년, 2년도에 한 업체에서 부스를 전체 규모로 해서 운영비까지 전체 소요된 비용이 5억에서 6억 사이였어요. 와. 근데 지금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부스 설치비만 10억 정도 가까이 했죠.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비용을 나흘 안에 썼을 때 얻어지는 네. 매출적인 이득을 게임 업체로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가치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가 나가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점점 이제 작은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경우에는 이 광고를 보고 클릭해서 들어왔다는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죠. 그렇죠. 요걸 눌러서 들어왔고 마켓에 떨어졌고 얼만큼이 돌아 들어왔고 이 사람이 얼마 매출을 내는지까지도 측정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데 10억을 예를 들어 게임쇼에다 투자를 했다? 이 비용이 어떻게 흘러서 돌아오게 될지에 대한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걸 이제 UAC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 마케팅비가 굉장히 올라서 1인당 뭐 이렇게 모집 객단가가 이제 뭐 한 만 원, 2만 원 선 되거든요. 아유, 엄청 비싼 거죠. 엄청 비싸진 거예요. 이게 옛날에 3천 원. 그 동남아는 싼데 결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한국인은 결제를 많이 하는 쪽이거든요. 10억을 이걸로 나누면 여기 게임에 몰빵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 그만큼 비싼 단가라고 하더라도 10억을 쓰면은 엄청난 많은 오케이. 유저. 자, 그러면 업계 입장에서는 B2B, B2C 지금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졌거든요. 게이머 입장에서는 G스타 하면 어떤 거예요? G스타 하면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제 입장인데 네. 정말 맛없는 행사. 아, 맛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행사. 우리가 게임 쇼를 가면 딱 신작이 공개되고 그 환호성이랑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저 현장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뭐 그런 의욕이나 아니면 그 게임사랑 막 교류를 하거나 뭐 새로운 걸 경험하러 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때 가봤을 때는 그냥 모바일 줄줄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그냥 이거 트위치콘 해가지고 이거 스트리머 엄청 불러놓고 그러면 이제 메인 유저가 즐길 수 있는 거는 제가 진행하는 무대 예. 네. 이것도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유저분들이 네. 그 게임사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또 MC들과 또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뭐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냥 게임 자체에 흥미가 안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게임사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이게 일단 맛있어야 진행자가 뭘 해도 더 흥이 난다. 그니까요. 오히려 그 부산에서 똑같이 열리는 그 BIC 있잖아요. 저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작년에. 네. 작년에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 진짜 인디 부스를 그렇게까지 재밌게 본 게 처음이에요. 너무 저는 그때 그 이거 아이작의 번제 개발자가 온다니까 그냥 와 밀라니 형이 온다고 하고 그냥 갔었거든요 그때. 뭐 결국 못 만났지만 그런 거라도 있어야 뭔가 갈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죠. 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게임도 없고 쇼도 없고 그러면 뭐 하러 가요 게임쇼를. 시작부터 올해 G스타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뭐 BIC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네. 저도 이제 인디게임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 또 여러 가지 심사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인디게임을 응원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편이에요. 특히 국내의 시장 자체가 사실은 KRPG라고 할까요? 네. 좀 이렇게 편협하게 좀 달려가서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해요. 좋았죠. 네. 그렇죠. 유저 입장에서는 맨날 이렇게 그런 수백억을 들인 마케팅을 한 그런 KRPG 위주로 접하다가 이런 게임쇼에서만큼은 네. 제대로 된 어떤 다양성을 좀 보고 싶다. 그렇죠. 그런 열망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이 G스타에서 충분히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한국 콘텐츠 진흥원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인디 게임들을 같이 좀 발표도 하고 네네. 이런 걸로 좀 다양성을 만들어줬었어요.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신청 회사가 많지 않으니까 사실상 굉장히 좀 크게 인디 게임 부스를 차려서 네. 재밌었다. 백스코 그 저희 전시장에 오른쪽 한 20% 인디게임 부스가 쫙 있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다 하면서 가볼 수 있는 그럼 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올해 안 해요? 올해는 코로나 끝나고 신청자가 뭐 너무 많이 몰렸다는 어떤 이유로 사실 인디게임이 배제가 됐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부스 사라졌고요. 예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좀비고라는 게임의 어떤 부스가 있었는데 네. 너무 사람이 많아서 부스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밑에 바닥이 깨졌어요. 뭘 확 무너져서 난리는 아니에요. 그건 좀 다행이네요. 그 정도로 인파가 몰리는 게임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한국의 KRPG의 어떤 트렌드만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게 판단이 됐고 훌륭한 인디게임의 어떤 자양분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고요. 게임사무협회도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돈을 안 내는 공짜 부스는 절대 못 주지. 지금 이 논리로 흘렀다는 게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게 게임산업협회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요. 게임산업협회가 게임사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게임사들이 비싸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게임사 대표가 돈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조금 맞질 않아서 그러면 중견게임사들은 이 게임산업협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죠. 큰 굴지의 회사들 중견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 같은 중소규모 하고는 거의 영향력이 없죠. 저희. 그러면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협회에 속해 있는 게임사들 진짜 하지 마세요. 이 객단가 생각할 만한 그런 덩치들 아니시잖아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G스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게임 행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은 참여를 안 해서 문제가 됐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참가사 말씀드리면 어, 네? 사실 또 이게 규모의 느낌이 되는데 큰 회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좀 시간 관계상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넥슨 참가 돌아왔고요.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위메이드, 네오이즈. 아, 그니까 진짜 코로나 이후에 역대급 G스타라는 말이 좀 맞긴 하네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중국 게임사들이 입지를 좀 더 다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쯔롱도 이번에 부스를 만들고 있고요. 텐센트의 이제 다른 이름이죠. 레벨 인피니트. 이제 세계 최고의 게임 기업이죠. 호요벌스가 큰 부스를 또 마련을 합니다. 뭐 크게는 중국 게임 기업 중에 세계 대기업이 참전하게 되죠. 기업들이 올해만큼은 정말 다 참여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학동 기자님은 전혀 반가운 얼굴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지스타의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을 예전부터 너무 싫어했어요. 어떤 부분이요? 말씀하셨듯이 모바일 게임밖에 없다. 그죠. 이런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는 최약점을 받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 예를 들어 플레이엑스포에 참가한 여러 아케이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 아케이드 업체한테 사실 지스타가 더 사람도 많고 참여를 해보면 되지 않냐 하는 얘기가, 거기 뭐 큰 회사라고 하는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짬짬이 하고 뭐 의견도 못 내고 그러니까 거기 왜 나가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게임들이 한쪽 구석에 있으면 가족들이 왔을 때 놀기도 좋고, 그럼요. 그렇죠. 네, 놀기도 좋고 인디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좀 즐기고. 도대체 콘솔 게임 어디 갔습니까? 소니, 맞아요. MS 할 거 없이 언제부터 이렇게 찬밥 신세로 유치를 못했는지. 맞아요. 예전부터 지스타는 국내 어떤 큰 회사들의 입김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글로벌 게임쇼가 빠진 국내 최대 게임쇼. 그냥 골목대장이네요. 골목대장이죠. 아니 아무리 민간 주도의 행사라고는 해도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게임 행사가 되기 위해선 네. 뭐 5%가 됐던 10%가 됐던 아케이드 존, 콘솔 존, 인디 존 이렇게 만들어서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임사로 협회가?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불만이 지금 여기까지 솟아있는 겁니다. 게임쇼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그 다양성,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바꾸려면 유저들이 뭘 해야 되는지, 혹은 게임산업위원회 뭐를 바꿔야 되는지 혹시 좀 힌트나 팁을 좀 줄 수 없습니까?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내의 시장이 PC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위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픽이나 성능적인 한계가 명확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동경 게임쇼나 게임스컴이나 저 E3 같은 콘솔 베이스의 게임사들은 화려한 그래픽이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7만 원 이상. 그럼 유저 입장에서는 임팩트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미리 체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아... 왜? 내 돈을 7만 원을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하지만 국내의 어떤 지스타의 한계는 모바일 게임이나 PC 온라인 게임이라는 거에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해보면 되니까. 돈을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내가 저걸 가서 지금 꼭 안 해보면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적당히 차려서 깔아놔도 집객이 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 아까 24만 명 뭐 이런 인원이 몰려요.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네?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큰 회사들의 이해관계 점점 고여가지고 이 개척은 이 큰 회사들이 정신 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메탈킴님, 예. 게이머 입장에서 난 진짜 G스타에 이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아까부터 말하고 있는 건데 G스타에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게임이 있었으면 예, 뭔가 와 막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정말 그 G스타에서 발표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아니면 아싸리 국내 게임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내 행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임사들이 뭔가 좀 합을 맞춰서 뭐 패치 내역을 그때 공개한다든지 뭔가 게이머들이 두근거리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세계 최초 무슨 게임에 티저 영상을 공개합니다. 빵! 사실 티저 영상 집에서 봐도 온라인으로 다 생중계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현장에서 그 음악과 그 모니터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순간 이거는 잊지 못하거든. 몇 년도 블리즈컨이었지? 스타2 처음 공개됐을 때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거 내가 그때 있었어요. 저 그때 사실 거의 반쯤 현장에 있었어요. PC방 있는 사람들 소리 다 질렀거든요. 최종훈 기자께서 네. 할 때 저기 한국 그 해병 딱 나와서 시가 이렇게 부르면서 가볼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거 막 이런 거 할게. 저도 취재하고 있었어요. 아 슬프더라. 현역 이렇게 뜨는 거.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우리 게임사들이 분명히 알 겁니다. 우리 게임 업계 대표로서 업계 입장에서 이런 것만 좀 해주면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
그 뭐 게임사 입장뿐만이 아니고 유저 입장에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약간 좀 큰 데서 게임쇼에 출전하던 회사에 몸담았을 시절에는 초반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오길 잘했다 여기. 출전하길 잘했다. 이렇게 유저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되게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했었어요. 유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와서 영상을 본다거나 게임을 체험했을 때 그때 유저들의 눈빛은 아, 여기 오길 잘했다. 그런 느낌들이 교감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게 계속해서 옅어지게 된 배경에는 계속해서 손익분기를 생각하는 데는 비용 상승 면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업체가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이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손익 구조를 되게 많이 따진다면 B2C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이라고 하고 B2B에서 좀 더 짜임새 있게 뭔가 해외 바이어들하고 비즈니스 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매칭을 좀 잘 이렇게 좀 바이어들을 미리 많이 세팅을 해놓고 어떤 게임들을 미리 좀 사전에 정보를 다 취합해서 살 수 있는 비즈니스 매칭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서 이 안에서 뭔가 소득이 얻어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조금 더 참여하는데 좀 면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명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최대 규모다. 부산 역대 최대 인파가 한 곳에 몰렸다. 더 이상 이런 기사 안 보고 싶습니다. 올해 G스타는 다르다.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G스타. 업체도 유저도 만족하는 G스타. 조합동이 반한 G스타. 이런 기사 제발 보고 싶습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G스타 요즘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G스타가 골드스타 아니냐? 쩐의 전쟁 아니겠냐? 이런 얘기 이제 그만 듣고 17년 역사를 모아서 우리 유저와 참여하는 업체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G스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계자 출입 금지였습니다. 게이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관계자 출입 금지. 일단 리라 선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오늘의 게임 주제는 분명히 롤이다. 롤이죠. 네, 롤일 수밖에 없죠. LCK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1억 7천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팀 단위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LCK는 뭔가 계획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리그에서 우승을 해도 한 선수의 연봉을 주기도 힘든 현재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리그가 이런 식으로 되면 게임사들은 게임단 운영 쪽은 계속 손해가 누적되고 네. 이익은 라이엇 게임즈가 다 먹고 저는 그거는 좋지 않다.